자, 오늘은 빅뱅과 원자의 형성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 시현시현, 빅뱅이 뭐야? 시현시현, 빅뱅이 뭐야? 그 터지는 거. 터지는 거, 뭐가 터져? 대폭발. 응, 대폭발, 대폭발. 그렇지. 빅뱅은 뭐다? 대폭발이다. 그럼 뭐가 대폭발한 거야? 수야, 뭐가 대폭발했어? 우주. 우주가 터졌죠. 어, 그럼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우주가 터진 건가? 그건 아니고, 어떠한 물질이 있을 때. 아마 빅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떤 하나의 덩어리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됐다? 빵! 하고 터졌다라는 거지. 뻥뻥뻥. 그래서 퍼져 나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 뭘 배웠어? 정상 우주론과 그리고 빅뱅 우주론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우주는 점점 어떻게 되고 있다? 팽창을 하고 있다. 무슨 법칙? 허블의 법칙에 의해 보자면. 자, 어제 배웠던 걸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허블의 법칙이라는 건 뭐예요? 허블의 법칙을 정리해보자면 뭘로 정리할 수 있어요? V는 뭘로? HR로 정리할 수 있었죠. 자, V는 HR이다 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는 거야? 시연아? V는 HR 뭘 의미하는 거예요? V가 뭐요? 기억이 감감하죠? 지난주에 배운 거라 기억이 전원으로 날려버렸습니다. V라는 거는 뭐예요? 속도는 속도인데 V값이라는 건 속도, 속력을 의미해요. 근데 어떤 속도? 후퇴의 속도를 의미한다. H는 뭐였어요? 허블 상수. R은 뭐였습니까? R은 뭐였어요? 예? 예? 뭐요? 시간은 TT. 수야, R이 뭐야, R? R이 뭐예요? 우리 그 수학에서 원 보면 R이 뭐야? 반지름. 반지름이지. 그 반지름은 뭘 의미하는 거야? 길이. 길이. 뭐의 길이? 원의 길이. 원의 길이를 의미해? 정확히 생각해봐. 우리가 원의 정의를 살펴보자면 어떤 하나의 점으로부터 하나의 점으로부터 뭐가 다 같은 거야? 거리가 같은 점을 다 이은 거야. 그러면 뭐가 있어? 기준점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R이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중심에 누가 있고 중심에 누가 있어요? 우리가 있잖아, 우리가. 관측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있을 거 아니야. 그 관측자로부터의 거리를 얘기하는 거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원이라는 것도 정확히 생각해보자면 원이 하나의 점이잖아. 중심점이 있으면서 이 중심점과 거리가 다 같은 거리 R. 원래 이제 거리를 영어로 하면 range잖아, range. range잖아. 그래서 축약해서 R인 거야. 그거를 그 무수히 많은 점들을 다 이으면 무수히 많은 점을 이어서 선을 만들면 그 선의 그림이 뭐가 원이 되는 거지. 즉 이것도 마찬가지야. 뭐가 중심에 있고 관측자인 지구가 중심에 있고 지구가 중심에 있고 그 지구를 중심으로 거리를 살펴봤더니 어떤 게 성립하느냐 이거는 관측자까지 관측자로부터의 거리인데 그럼 이 식을 정리해보자면 거리가 커지면 거리값이 커지면 V는 어떻게 돼? V값은 커져요. 그렇지, 커지지. 둘은 무슨 관계야? 비례관계다. 비례관계다. 이걸 누가 밝혀냈어? 허블이 밝혀냈다. 그래서 이 상수 이름에다가 허블 상수라는 걸 붙이는 거죠. 또 이 허블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저 멀리 지구 위에 뭐 뛰어났어? 인공위성 뛰어났는데 인공위성 뛰어났는데 그 인공위성의 이름이 뭐예요? 허블 우주 망원경이죠. 천체 망원경 보는 그 이름 그 허블 우주 망원경은 허블이 만든 것이 아니야. 허블이 만든 게 아니라 허블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만들어둔 게 허블 우주 망원경이죠. 기억나죠? 중학교 때 배웠죠? 안 배웠습니까? 아, 네, 우주 개발 파트를 안 배웠군요. 인공위성 아예 안 배웠죠, 그럼? 네.
성덕은 그렇대. 당신은 배웠을 거 아니야. 저 안 배웠을 거. 아, 너도 안 배웠어? 그럼 대체 그 허블 우주 망원경 얘기는 대체 누가 나한테 한 거냐? 재현이가 했을까? 쌤이 책에 나와 있잖아. 어, 책에 나와 있어. 아, 그래서 누가 시험 보는데 그때 그게 떠올랐다 그래. 저 아니. 재현이가 뭐? 뭐지? 이상한 현상이. 미안해, 난 기억이 막 섞이고 있어. 학생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난 왜 이런 걸. 한 100명 된 이해라네. 어쨌든 그런 거다 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이제 허블의 법칙을 알아봤고 이제 오늘은 뭘 할 거냐. 오늘은 이 빅뱅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건데, 빅뱅이라는 걸 잘 알아볼 텐데, 자, 빅뱅이라는 게 뭐야? 대폭발입니다. 그럼 대폭발에서 지금 뭐가 만들어졌어? 우주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지. 근데 이 우주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채워져 있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채워져 있는데, 그러면 우리 뭐가 채워져 있어? 물질이라고 하는 게 채워져 있어. 물질. 물질이라고 하는 게 채워져 있습니다. 물질. 시현아, 물질이 뭐야? 물질이 뭘까? 수야, 물질이 뭘까요? 대체 물질이라는 걸 뭘 나타내는 걸까? 몰라, 물질. 물질하고 뭔가 떠오르는 이미지는 있죠. 뭔가 있어. 있는데 뭘 그냥 표현하자면 표현이 안 돼. 이거를 영어식으로 바꾸자면 물질이라는 건, 물질이라는 거는 뭐 그런 게 있지. 뭐 엘리멘탈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엘리멘탈 얘기는 물질이라는 거는 다른 식으로 표현하자면 에브리띵이야. 에브리띵. 에브리띵이 뭐예요? 그렇지, 모든 것이야. 모든 것. 이 세상을 채우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뭐야? 물질이고, 그 물질을 쪼개 나가다 보면 물질을 이루는 가장 근간이 되는 뭐까지 도달할 수 있어? 물질을 이루는 가장 작은 입자, 뭐예요? 원자. 그렇지, 원자죠. 원자. 원자에 도달할 수가 있어. 자, 근데 이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그렇지, 원자는 왜 쪼갤 수 없어? 작아서. 작아서 쪼갤 수 없어요? 그건 아니고, 정확히 얘기를 하자면 화학적인 방법으로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걸 원자라고 해요.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는 분해가 된다, 안 된다? 된다. 된다. 그 원자를 쪼개서 만들어낸 게 뭐야? 원자를 쪼개면 원자는 중심에 플러스 전하를 끼는 뭐가 있고? 핵. 어, 그렇지. 원자 핵이 있고 그 주변을 돌고 있는 누가 있어요? 전자. 응차지를 끼는 전자가 있다. 그래서 원자의 구성을 보자면 이렇게 동글뱅이가 이렇게 모여있는, 동글뱅이 모여있는 원자 핵이 있고 그 주변을 누가 돌아? 이런 식으로 이제 전자가 돌고 있지.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기본적인 원자의 구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요 모델은 대체 누가 제시를 했을까? 라는 건 이제 나중에 배울 수 있을 거고. 자, 근데 더 이상 이제 쪼갤 수 있어, 없어? 원자일까, 전자는? 없어요? 아닌데, 원자핵을 쪼갤 수 있는데 뭐와 뭘로 쪼갤 수 있습니까? 원자핵 중에서도 플러스를 띄고 있는 놈이 있고 아니면 아무런 전하도 띄지 않는 놈이 있어. 자, 이 플러스 전하를 띄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할까? 양이온. 양이온? 양까지 말한다. 양성자. 그렇지, 양성자. 양성자가 있고 또 뭐가 있을까? 그렇지, 중성자입니다. 중성자. 중성자가 있어요. 자, 요렇게 원자는 양성자, 중성자, 전자로 만들어져 있어. 알고 있는 내용이죠? 중학교 때 배웠단 말이야.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배우면 좋다. 그럼 여기서 더 이상 쪼갤 수 있을까, 없을까? 여기서 쪼개질까, 안 쪼개질까? 있어요. 그 쪼개진 게 뭐야? 그건 몰라. 그건 모르죠. 그건 아직 안 배웠으니까 모르는 게 당연해. 그래서 일단 얘네들의 특성을 한번 볼게요. 양성자, 중성자, 전자의 특성을 한번 볼게. 카드 이상하게 그렸다.
소리. 자, 이렇게 두 가지 특성을 볼 텐데. 자, 첫 번째는 뭘 볼 거냐면 질량에 맞춰 볼 거야, 질량. 하나는 질량에 맞춰 볼 거고요. 하나는 뭘 볼 거냐, 전하량을 볼 거야. 전하량을 볼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자, 원자에서 대부분의 질량을 차지하는 건 누구야? 원자 핵이죠. 왜 원자 핵이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할까? 그건 바로 양성자와 중성자가 전자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질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양성자 예를 들어 1이 있어. 그러면 이 질량 1을 맞추기 위해서 전자는 몇 개가 필요하냐? 한 2,000개 정도 필요해요. 정확히는 1837분의 1이야. 그러면 전자 2,000개 뭐야? 양성자 1개 정도 되는 거지. 그럼 비교가 돼야 돼. 그래서 전자는 질량이 거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중3 때 뭘 배웠냐면 전기와 자기를 배웠을 거예요. 전기와 자기에서 우리 전류가 흐를 때 움직이는 건 누가 움직여? 누가 움직였지?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면 뭐가 움직였어? 전자가 움직였잖아. 전자가 움직였어. 벌써 까먹었습니까? 전자가 움직였어요. 왜 원자 핵은 움직이지 않아? 너무 무거워.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거야. 그래서 자유로운 전자. 무슨 전자? 자유전자가 움직이면서 전류를 흘려준다. 라고 하는 게 우리가 배웠던 전류에 대한 내용이었어. 그래서 전자는 질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매우 가벼워서 쉽게 움직일 수가 있는 거지. 작은 에너지를 쉽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 요놈의 전자가 에너지를 워낙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나중에 재미난 일이 일어났는데 그건 조금 이따가 배울 거고. 그러면 양성자가 1일 때 중성자는 얼마일까? 중성자도 똑같이 1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량 1, 1, 빵 이거잖아. 그럼 1g, 1g일까? 그건 아니에요. 자, 여기 질량과 전하량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상대적인 질량이고 상대적인 전하량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세요. 딱히 기호가 없어. 기호가 없어요. 자, 그럼 양성자, 중성자, 전자의 질량 알아봤고, 그럼 전하량은 어떻게 될까? 양성자는 전하량이 얼마예요? 상대적인 전하량. 양성자니까 양이잖아, 양. 플러스를 띄겠지. 플러스 얼마? 플러스 1. 중성자는 중립이야, 중립. 중립. 그럼 전하를 띄어, 안 띄어? 띄지 않아. 자, 전자는 그럼 무슨 전하를 띄어요? 전자는 무슨 전하를 띄어? 그렇지, 마이너스를 띄어야 균형이 맞겠지. 그치? 그래서 중성자는 전하를 띄지 않고 전자는 마이너스. 오이. Sorry. 마이너스 1. 위아래 같은 걸 써야 돼. 플러스 1일 때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양성자 하나당 전자 하나 이렇게 붙어가지고 원자를 구성을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자를 보면, 아니 전자를 보면이 아니라 원자를 보면 일반적인 중성 원자는 전하를 띄어 안 띄어? 일반적인 중성 원자는 전하를 띄고 있어요? 안 띄고 있어요? 띄지 않고 있죠. 띄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중성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근데 이 원자가 전자를 잃거나 얻음으로써 전하를 띠는 걸 뭐라 그래? 그걸 이온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전자를 잃으면 양이온, 전자를 얻어오면 음이온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이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는데 요것도 쪼개면 이제 뭐가 되느냐? 양성자와 중성자를 쪼개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쿼크라고 해요. 쿼크 외국어예요. 자, 전자는 그러면 쪼갤 수 있는 게 없냐? 얘는 쪼개지지 않아. 얘가 제일 작거든. 작아서 쪼갤 수가 없어. 이제 따단하니까 꺼도 되겠지? 머리 위에서 자꾸 바람이 불고 있어. 자, 전자는 그럼 뭐라고 부르느냐? 얘는 경입자라고 해요. 경입자. 얘에 비해서 가볍거든. 그래서 경입자라고 그래. 다른 이름으로는 렉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렉톤보다는 경입자라는 말을 좀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쿼크와 경입자로부터 얘네들이 만들어진 거지. 그러면 얘네들은 쪼개질까 안 쪼개질까? 쪼개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저 빅뱅 대폭발이 일어났을 때 맨 처음 탄생한 물질이거든요. 맨 처음 만들어진 물질이기 때문에 얘네들로부터 지금 현재 양성자, 중성자, 전자가 만들어지고 원자핵과 전자가 뭉쳐서 원자가 만들어지고 다양한 물질들이 만들어질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요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겠지. 요 역사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맨 먼저 빅뱅이 일어난 직후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빅뱅이 일어난 직후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빅뱅 이후에 그러면 일어났던 일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볼 텐데, 자, 커다란 대폭발이 있었어. 대폭발 이후에 자 물질이 폭발을 하면 여러 파편들이 날아가겠지. 파편들이 퍼져 나갈 거야. 당시에 우리 우주를 생각해보자면 하나로 뭉쳐져. 지금 이 커다란 우주가 하나의 점으로부터 시작했단 말이야. 점으로 시작을 해서 쫙 퍼져 나갔는데 그럼 얼마나 뜨겁고 또 얼마나 밀도가 높았겠어. 장난 아니었겠지. 우리가 이렇게 다 짜부가 돼가지고 우리가 다 한 점이었어. 지금 원래 한 점이야. 우리가 모두 하나로 섞여 있었어. 표현 이상합니다. 미안한데. 자, 어쨌든 하나의 점으로 출발을. 그때 어제 이어 오늘도 분필이 부러지기 시작합니다. 큰일 났어요. 그때 이제 멀리 날아간 가벼운 애들은 멀리 날아갔고요, 무거운 애들은 멀리 날아가지 못하고 가까운 쪽으로 갔어요. 그때 멀리 날아간 가벼운 물질, 가벼우니까 빨리 도망갈 거 아니야. 걔네들은 뭐라고 하느냐, 경입자라고 해요. 경입자. 그리고 멀리 날아가지 못하고 가까이 붙은 애들, 그런 애들을 뭐라고 하냐, 쿼크. 무거우니까 빨리 못 가. 딱 봐도 나는 어때? 가벼워 보여? 무거워 보여? 되게 무거워 보이죠? 그래서 늙어가지고 빨리 못 가. 나는 쿼크 같은 입자. 여러분은 가벼우니까 빨리빨리 도망간 거지. 경입자. 달리기 시작하면 난 절대 여러분 잡을 수 없어요. 늙어서 힘이 없거든. 늙어서 힘이 없어. 뛰어갈 힘이 없어. 그래서 경입자는 에너지가 넘쳐 흘러서 멀리 날아갔고 쿼크는 멀리 날아가지 못해. 그러면 가까운 데로 쿼크가 뭉쳐있겠지. 쿼크가 뭉쳐있는데 그럼 얘네들끼리 이제 충돌을 시작을 합니다. 이때 만들어진 쿼크 중에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이름이 있으니 U D U와 T에 U와 T 업쿼크와 다운쿼크 혹은 다른 말로는 위쿼크와 아래쿼크라 그래요. 위쿼크와 아래쿼크. 여러분들 요거 두 개만 기억을 하세요. 요거에 대해서 깊이 배우면 이 부분에서는 장덕하지 않는 한은 요거 나머지 건 배울 일은 없어. 근데 장덕을 가는 순간 여러분은 이제 물리의 깊은 구렁텅이에 빠지겠지. 괜찮아, 장덕 가도 괜찮아, 괜찮을 거야. 농담이고. 자, 여기서 업커크와 다운커크 그리고 경입자 중에서는 뭐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일렉트론, 전자만 기억을 하세요. 나머지는 필요 없어. 원래 쿼크도 6개, 경입자도 6개, 그리고 나머지 그 매개 입자라고 하는 물질이 힘을 보유하는 입자도 5개가 있어. 총 17개의 이게 기본 모델이 있어. 기본 입자 12개, 매개 입자 5개. 그래서 17개의 기본 모델이 있는데 그거는 뭐 중요치 않고. 자, 그러면 이제 업쿼크와 다운쿼크의 성질을 하나만 얘기해주자면 업쿼크는 전하량이 얼마냐면 얘는 플러스 3분의 2예요. 플러스 3분의 2의 전하량을 가지고 있고요. 다운쿼크는 마이너스 3분의 1의 전하량을 가지고 있어. 전자는 전하량이 얼마야? 전자는 전하량이 얼마야? 마이너스. 그렇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요 정도의 전하량을 가지고 있고, 업쿼크와 다운쿼크는 질량이 거의 비슷해요. 질량이 거의 비슷한데, 자, 경입자는 멀리 날아가 버려서 흩어져 버렸지만, 쿼크는 무거워가지고 멀리 날아가지 못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안에서 온도도 높잖아. 그래서 굉장히 활발한 충돌 반응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서로
결합을 시작을 해요. 결합을 시작을 하는데 이때 결합을 하면서 약속이 하나가 있어. 업거그 세 개, 다운 거그 세 개 이렇게는 뭉치지 못해. 서로 섞여서 뭉쳐야 됩니다. 똑같은 것끼리 뭉치게 되면 붕괴가 일어나버리거든. 그래서 입자가 만들어지지 못해요. 그래서 서로 섞여서 만들어지는데 얘네 둘이 섞이려면 몇 대 몇으로 섞여야 돼? 섞이기 위해서 똑같은 거 세 개 안 섞이려면 1대2 1대2나 2대1로 섞여야겠지. 그러니까 업거그 두 개, 다운 거그 하나 혹은 업거그 하나, 다운 거그 두 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여기서 이제 업거그와 다운 거그가 충돌을 하는데 이제 두 가지 입자를 만들겠죠. 하나는 다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입자 하나 있을 거고, 혹은 다운 업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입자가 있을 거야. 업은 왜 두 개 돼요? 어? 왜 두 개 돼요? 두 개 왜 되냐고? 아니 세 개가 뭉치면 안 된다고. 업은 안 된다고. 그럼 붕괴 일어나. 그러니까 두 개 하나 두 개 이렇게 뭉쳐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럼 생각을 해보자. 자, 업커크가 두 개니까 플러스 3분의 4잖아. 그치? 근데 다운커크 하나 있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잖아. 그럼 전화량이 얼마가 돼버려? 플러스 1이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긴 다운커크가 두 개야. 업커크 하나니까 플러스 3분의 2고 마이너스 3분의 2죠. 전화량 얼마? 0. 전화량 0. 그래서 봤더니 이제 어떤 입자를 만든 거야? 아까 쿼크에서 뭐가 만들어진다?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진다라고 했어요. 양성자, 중성자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얘는 뭐가 되겠어? 그렇지, 얘는 양성자가 되었고 얘는 뭐가 된 거야? 중성자가 되지. 이런 식으로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지게 돼요. 쿼크들의 충돌로 인해서. 근데 또 재밌는 게 이 양성자와 중성자는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서로 왔다 갔다 하는 반응이 또 일어나. 중성자가 양성자가 되기도 하고 양성자가 중성자가 되기도 하는데 이 반응이 계속 일어나다가 근데 이제 어느 쪽이 더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느냐? 양성자가 중성자가 되는 게 에너지가 훨씬 더 많이 일어나. 그럼 봐봐. 지금 우주는 계속 팽창을 하고 있고 온도는 점점 내려가고 압력도 내려가. 그러면 에너지가 더 적게 일어나는 반응이 활발히 일어나겠지. 그러니까 처음엔 1대1로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는 결국 어떻게 되겠어? 더 일어나기 힘든 반응이 멈추고 일어나기 쉬운 반응만 더 많이 일어날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비율이 어떻게 되냐? 양성자가 중성자가 되는 것보다 중성자가 양성자가 되는 게 훨씬 더 많이 일어나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막판에 이제 몰빵인 거지. 그래서 만들어진 게 얼마냐? 양성자는 14개 정도가 만들어지고요. 중성자는 2개 정도가 최후에 남게 되었어. 그러기 이제 온도가 더 내려갔기 때문에 둘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반응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거. 자, 14대 2죠. 존재 비율이 얼마야? 양성자 7에 중성자 1이래요. 이 비율은 이따 뒤에 가서 다시 보도록 할 건데 이 빅뱅을 설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비율입니다. 기억해 두세요. 14, 2 기억해 두시고.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어디까지 왔어? 쿼크와 견입자 단계에서 이제 어디로 간 거야? 양성자와 중성자 단계까지 오게 되었어요. 그치?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그 다음 뭐 만들어야 돼? 양성자, 중성자 만들었으니까 얘네들이 그냥 가만히 있기엔 너무 심심했던 거지. 그래서 또 이제 치고받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치고받. 양성자랑 중성자랑 서로 이제 충돌을 시작해. 그 충돌이 어떠한 방법으로 일어나느냐? 어떠한 방법으로 일어나느냐? 보기 전에 잠깐 하나 먼저 살펴볼 게 있어. 무얼 살펴볼 거냐? 여기다 이제 잠시 정리를 할게요. 자, 내가 좋아하는 C. 비타민 C는 아니고. 자, C 하면 뭐가 떠올라요? 여러분은 C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별로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ABCD가 생각나네요. 우리 시현이 C 보면 뭐가 떠올라? 딱히 뭐 없어? 그래. 수인 뭐 떠오르는 거 있어요? 없어요?
나는 이 C를 보면 뭐가 떠오르냐면 탄소가 생각나. 탄소. 저는 탄소가 떠올라요. 원석이요? C. 탄소가 떠올라요. 희연아, 탄소는 원자번호 몇 번이야? 자, 또 중학교 기억. 수, 헬, 리, 웨, 붕, 탄, 힐, 산. 아, 이거? 일곱 번째. 땡. 몇 번째일까? 몰라요? 우리 수희는 주기율표 안 했다는 사실을 여기서 알 수가 있죠. 주기율표 외우셔야 돼요. 주기율표 중요합니다. 원소계열을 많이 외울 필요도 없어. 우리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원소는 약 몇 종? 약 110종 정도 있어. 그 중에 많이도 아니고 딱 절반만 외우세요. 많이도 아니니까 절반. 근데 여러분이 그 절반을 거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거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편하게 외우시면 돼요. 라고 얘기는 하지만 당신이나 편하지 나는 편하지 않습니다. 라는 마음이 지금 속에서 막 부르고 올라오고 있죠. 자, 이 탄소에 대해서 보면은 탄소 옆에 보면 여러 가지 숫자들이 있어요. 자, 여기다가 6을 쓰고요. 난 여기다 6을 쓰고 여기다 12를 한번 써볼게. 여기다 6을 쓰고 12를 써볼게. 요게 의미하는 것이 뭐냐? 자, 여기 6은 아까 탄소가 원자번호가 몇 번이라고요? 아, 얘기 안 했나요? 아, 6번이에요, 6번. 미안해. 탄소는 원자번호가 6번이에요. 그럼 6은 뭘 의미할까? 탄소. 아니, 아니. 아, 얘가 뭘 의미하겠어. 원자번호라고, 원자번호. 원자번호를 의미해. 자, 원자번호를 의미하고요. 그럼 여기 12는 뭘 의미할까? 얘는, 어차피 모를 테니까, 얘는 질량수를 의미합니다, 질량수. 질량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렇게 보시면 돼요. 요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원소 기호를 보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원자 번호가 있잖아. 원자 번호고 질량수가 있는데 대체 그럼 이 원자들의 원자 번호는 과연 어떻게 부여가 되는 걸까? 자, 1번 발견 순서. 2번 질량 순서. 3번 알 수 없는 그 무언가. 뭘까? 여러분 생각에 답이 뭔 것 같아? 지하 답은 뭘까? 발견 순서? 질량 순서? 아니면 알 수 없는 그 무언가? 어느 걸까? 뭐가요? 아, 원자 안 듣냐? 원자 번호가 부여가 된 원자 번호는 어떻게 매겨지는 걸까? 3번. 3번. 알 수 없는 그 무언가예요. 그럼 그 알 수 없는 그 무언가가 뭐냐? 우리 원자는 어떻게 만들었지? 원자 핵과 전자가 뭉치죠. 그럼 지금 이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는 총 세 가지가 있어. 양성자, 중성자, 전자가 있는데 이 세 개 중에 어떤 하나의 개수가 원자 번호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영향을 미치는 입자가 누구냐? 세 개 중에 하나만 찍어봐요. 1번 양성자, 2번 중성자, 3번 전자 중에. 전자. 자, 전자. 얼추 비슷했고 절반만 맞다고 해줄게요. 자, 이제 찍을 건 양성자와 중성자밖에 없어. 두둥. 확률 50%. 양성자. 그렇죠. 양성자. 이 원자 번호는 뭘로 부여가 되느냐? 양성자의 수로 결정이 돼요. 양성자의 수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 탄소가 원자 번호 6번이라는 얘기는 양성자가 몇 개 있다? 6개 있다는 거지. 근데 재미난 건 자, 일반적으로 원자는 전기적으로 뭘 띈다고? 플러스를 띄어 마이너스를 띄어 아무것도 띄잖아. 플러스. 중성 원자라고 했잖아요. 전기적으로 중성을 띕니다. 즉, 양성자는 플러스를 띄니까 일반적인 원자. 양성자가 6개면 뭐도 6개겠어? 전자도. 그렇지, 전자도 6개겠지. 그래서 하나의 조건이 더 들어가. 중성 원자의 중성원자의
전자 수와도 같다. 중성원자의 전자 수와도 동일합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돼요. 알겠어요? 근데 이제 얘가 전자의 출입에 의해서 이온으로 바뀌면 이제 전자 수와 양자수는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중성원자는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같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그 다음 볼 거는 이쪽이잖아. 그 다음 볼 건 이쪽이잖아. 자, 12가 있는데 그러면 이 12는 과연 어떻게 부여가 되었을까? 이번에 역시 입자는 세 가지밖에 없어. 그럼 한 개만 가지고는 12가 되게 힘들 것 같지? 중성자가 12개라니까? 그건 아닐 것 같고, 그건 아닐 것 같고. 그럼 이 질량수는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질량수는 어떻게 결정? 자, 한번 생각을 해봐요. 질량수라는 말 보면 질량이라는 말이 있죠. 그치? 원자에서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 누구였어? 원자에서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 누구야? 원자핵. 원자핵이죠. 그치? 원자핵이라면, 근데 아까 양성자는 지금 몇 개? 여섯 개잖아. 양성자만 가지고는 6이 안 되죠. 그럼 뭐가 더 필요한 거야? 질량을 채워주는 무언가가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 그치? 그럼 이 질량수는 뭘 의미하는 거야? 양성자 수와 더불어 뭘 의미하는 거야? 플러스 중성자의 수가 알겠어요? 그러면 지금 탄소가 원자번호가 6이고 질량수가 12라는 말은 지금 이제 이렇게 한번 봅시다. 정리를 해보자면 양성자가 몇 개 있고 양성자 몇 개 있고 6개 전자는 몇 개 있고 중성원자니까 6개 있고 그 다음에 중성자는 몇 개 있어 6개 그렇지 6개 있다는 얘기죠. 알겠어요? 그럼 또 다른 거 해볼게요. 얘는 뭐예요? 수소. 얘는? 헬륨. 헬륨이죠. 자, 수소는 지금 전자가 몇 개야? 두 개. 뭐요? 한 개. 한 개죠. 양성자 한 개인데 전자 어떻게 두 개가 됩니까? 중성자 몇 개 있어? 중성자는 한 개. 자, 헬륨으로 가서 헬륨은 지금 양성자 몇 개 있어요? 두 개. 중성자는? 두 개. 루벤이 3이에요. 그럼 뭔지 알았어요? 뭔지 알았어요. 2라고? 2면 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중성자 몇 개? 한 개. 그렇지, 중성자 한 개. 전자는 몇 개? 두 개. 두 개. 여기다 이렇게 쓰면 전자 몇 개 돼? 4개. 아, 전자가 4개가 됩니까? 0개. 0개죠, 0개. 여기다 이렇게 쓰면 전자 몇 개 돼? 뭐 썼어요? 플러스 썼어, 플러스. 전자 몇 개? 0개. 한 개. 응? 한 개? 만 개, 만 개. 만 개라고, 만 개. 0개라는. 아, 그랬니? 미안해. 한 개도 들었어. 미안해. 그 왜 그런지 알겠어요? 네. 우리 이온 배웠잖아? 얘는 지금 전자를 한 개 잃었기 때문에 원래 한 개 가지고 있는 게 사라져서 전자가 0. 얘는 전자가 원래 두 개 있었는데 두 개 날려버렸으니까 0이 되는 거지. 그럼 보니까 이제 오른쪽 위에는 뭐가 붙었어요? 전하량이 표시가 되네요. 그치? 원자의 오른편에는 원소기호의 오른편에는 이렇게 전하량이 표시가 된다. 그래서 뭐 산소 같은 경우는 뭐 E 마이너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양성자 몇 개? 한 개. 아, 2예요. 3이에요. 여덟 개, 여덟 개. 아, 여덟 개. 양성자 여덟 개. 전자는 몇 개? 여덟 개. 아니죠. 아니죠. 열 개. 몇 개? 몇 개? 열 개. 그렇지, 열 개. 혹시 알겠어요? 요거를 아셔야 돼요. 내가 요거까지 짚어줄 시간이 없어, 이제. 없어. 이제 뒤에 가면 이제 막 달릴 거거든. 여러분이 이온 같은 경우는 미리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온 같은 경우는 미리 정리를 하고 계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이유는 잘 모르겠다. 이유는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 결방 특강 위에 보면은 예비 중2 특강이 있어. 중2? 예비 중2 특강이 있어. 거기 지금 나가고 있는 게 원소 원자 이온이거든. 그러니까 이온을 내가 잘 모르겠으면 그거 보시면 돼요. 알겠죠? 전혀 그럴 필요 없어. 나도 영어 잘 못해. 그래서 난 중딩도 본단 말이야. 중딩 영어 보고 있어요. 중등 영어. 아, 새로워. 새로운 배우는 느끼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됐죠? 왜 이걸 정리했느냐? 요걸 알아야 그 다음에 설명해요. 자,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쉬었다 해. 뭘 쉬었다 해? 아직 한 시간도 안 됐구만. 기다려. 쉴라 맞은 걸었어. 어? 왜? 신랑 아직 멀었어. 이제 40분도 안 됐구만. 왜 이렇게 굳이 신랑? 뭐냐 너? 핸드폰 왜 꺼내냐? 오랜만에 우리 한번 걷어볼까? 핸드폰? 응. 별로 그럴 필요 없겠지? 어디까지 했냐 근데? 아 여기까지 했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모함을 만들었어? 양성자와 중성자를 지금 만들었잖아. 그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진 이후의 모습을 보도록 할게요. 양성자, 중성자. 자, 빨간색을, 나는 빨간색을 좋아하니까 이걸 양성자라고 해볼게. 얘가 양성자예요. 그 다음에 얘는 뭐냐? 중성자야. 퍼레이는 중성자라고 해볼게. 자, 얘는 뭐? 자, 양성자. 자꾸 보니까 사람이야. 양성자씨. 우리나라에 중시가 있을까? 중시는 없는 것 같은데. 이름 중에 이제 양성자라는 분이 있을 것 같아. 아줌마들 중에 있을 것 같아. 양성자씨. 뭐 언니는 뭐 양정자씨 뭐 이럴 것 같은데. 양미자. 그만해야지. 미안해. 자, 그래서 입자를 보면, 이제 맨 처음에 어떻게 있느냐. 뭐 어떤 거는 양성자만 따로 존재하고 또 어떤 거는 중성자만 따로 존재할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존재하는 와중에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요거는 원자 핵이 될 수 있어 없어? 얘는 원자 핵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잘 한번 생각해봐. 원자 핵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없을까? 한번 생각해봐. 내가 요걸 하나 해줄게. 이건, 이게 지금 뭐의 원자 핵이야? 수소의 원자 핵이죠. 수소 이온이잖아, 지금. 수소 이온인데, 우리 수소 이온을 한번 잘 생각해보자. 얘를 한번, 그냥 한번 해볼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지금 양성자 몇 개 있어, 얘는? 한 개. 중성자는? 0. 전자는? 1개. 1개지. 그러면 수소 원자는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잖아요. 그치? 근데 이 전자가 도망을 쳤어. 그럼 전자 1개를 잃으면 뭐가 돼? 양성자. 전자 1개를 잃으면 양성자 하나 남는데 전자 1개를 잃으면 이제 뭐가 돼? 전자 1개 잃었으니까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봤더니 이게 뭐야? 수소의 원자 핵이네. 아, 오, 새로운 사실 하나 알았어. 새로운 사실 하나 알았어. 즉, 양성자 하나 떨렁 있으면 그걸 뭐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야? 뭐라고 부를 수 있어? 아, 수소의 원자 핵이라고 부를 수가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지. 알겠습니까? 근데 얘가 이제 혼자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여기서 이제 누가 놀러 오냐면 여기는 중성자가 하나 놀러 오고요. 중성자가 하나 놀러 오고 이쪽으로는 양성자가 하나 놀러 오게 돼. 중성자가 놀러 오고 양성자가 하나 놀러 옵니다. 그럼 얘나 모양이 어떻게 되겠어? 양성자 하나에다가 중성자가 하나 뭉쳐있는 이러한 구조가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지금 양성자 몇 개 있어? 한 개 있죠. 양성자 하나니까 원자 번호 몇 번? 원자 번호 1번.
자, 먼저 1번인데 질량수는 얼마가 돼? 2가 되죠. 여전히 전자는 없기 때문에 전하량은 플러스 1. 그럼 얘도 수소의 원자 핵이잖아. 그럼 봐봐. 얘도 수소의 원자 핵, 얘도 수소의 원자 핵이야. 그럼 둘은 대체 뭔 차이야? 뭐만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나요? 질량. 그렇지. 질량수만 달라. 얘가 좀 더 무거워.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사람인데, 비유하자면 똑같은 사람인데, 뭐 누가 있을까? 딱히 너는 닮았어. 그냥 아무나 하자. 여러분 좋아하는 뭐 여자 연예인 있어요? 내가 뭐 딱히 나는 구구단의 김세정을 좋아해. 김세정을 예로 들어볼게. 이쪽에는 김세정이 서 있고, 이쪽에 김세정이 서 있고, 이쪽에 뭐 이국주가 서 있고,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말랐느냐 뚱뚱하냐 이 차이지. 둘 다 똑같이 뭐야? 사람이야. 근데 몸집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마른 사람 있는 거 하면 평균의 사람 있고 뚱뚱한 사람 있고 뭐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마른 수소, 얘는 좀 뚱뚱한 수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름도 뭐냐? 얘는 그냥 수소고요. 그냥은 빼고 그냥 불러요. 얘 이름은 그냥 수소고요. 수소. 얘는 중수소라고 해. 무거울 중자를 써서 중수소야, 중수소. 근데 여기서 끝나면 참 좋겠는데, 여기서 끝나면 참 좋겠는데 또 다른 움직임이 또 있습니다. 요쪽으로는 이제 또 이제 놀러 온 놈들 또 있어. 놀러 온 놈들 또 있어. 여기는 이제 뭐가 오냐면 이쪽으로는 중성자가 하나 오고요. 요쪽으로는 예를 들면 양성자가 딱 하나 오는 거야. 계속 충돌을 하는 거죠. 계속 충돌을 해서 그럼 이쪽은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가 두 개 붙죠. 중성자 여기 두 개 붙죠. 요쪽은 양성자 두 개 중성자가 하나 붙죠. 이렇게 뭉치잖아. 그럼 이제 얘를 뭐라고 부를까 봤더니 지금 양성자 몇 개 있어? 양성자 몇 개 있어요? 한 개 있죠. 그러니까 원자 번호는, 그러니까 원소, 원자 번호는 1번 수소가 되고, 그 다음에 질량수는 얼마야? 양성자 중성자 두 개 있으니까 질량수 얼마 돼? 양성자 더하기 중성자 하면 얼마 돼요? 어렵습니까? 개수 세는 그렇지, 3개예요. 전하량은 여전히 플러스 1. 요 밑에 거네. 양성자가 2개지. 그럼 원자번호 2번 뭐가 되겠어? 헬륨이 된다. 헬륨이 되고 원자번호 2번에 질량수는 여전히 3. 여기 2가 플러스가 되겠지. 전자가 지금 아직 한 개도 안 붙어있으니까. 자, 이렇게 되는 데 여기 보니까 수소, 수소, 수소 다 이렇게 돼 있잖아. 우리는 이 관계를 뭐라고 부를 거냐 얘네 셋을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 같은 원소인 건 맞죠? 근데 뭐가 달라? 질량이 달라. 그래서 뭐라고 부르느냐? 질량 차이가 있는 동일한 원소들의 집합, 묶음을 뭐라고 불러? 이 명칭은 기억해두세요. 네 글자로 뭐라고 하느냐? 동위원소라고 불러. 자, 동위원소라고 하는 건 뭐냐? 원자 번호는 같아. 즉 양성자의 수는 같지만 중성자의 수가 다르기 때문에 질량수의 차이가 있는 원소들의 집합체를 동위원소라고 해요. 그래서 수소, 중수소, 삼중수소 대표적인 동위원소 관계의 원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원소라고 하는 게 질량이 다 똑같지 않아. 사람도 보면 생김새가 다 다르잖아. 그렇듯이 원자도 원자들끼리 생김새가 조금씩 다 달라요. 똑같은 원자라도. 알겠나요? 여러분이 기억은 못하겠지만, 여러분이 기억은 못하겠지만 중학교 2학년 때 돌턴의 원자설을 배울 때, 돌턴의 원자설을 배울 때 돌턴의 조건 중에 하나가 같은 원자는 모양과 질량이 같다라는 조건인데 이게 깨졌어. 왜 깨졌어? 바로 이 동위원소 때문에 박살이 나버렸어. 기억나요? 기억이 나는 척이야. 기억이 정말 나는 거야.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충돌, 충돌도 일어납니다. 또, 이렇게 계속 놀러 오기만 해. 그러다가 여러분이 오해를 하면 안 돼. 계속
합쳐지기만 하는 반응이 있는 게 아니라 다시 분리가 되는 반응도 일어나요. 근데 분리되는 것보다 합쳐지는 게 좀 더 얘들이 안정감이 좋거든. 그래서 충돌한 게 훨씬 더 많았어요. 아무튼 이제 이쪽으로는 이제 뭐가 놀러오느냐, 양성자가 놀러오고요. 이쪽으로는 이제 뭐가 오냐면 중성자가 놀러오고요. 자, 그러면 뭉치고 봤더니 양성자 몇 개? 두 개. 중성자 몇 개? 두 개의 이러한 모양을 만들어내는. 봤더니 양성이 두 개니까 뭐예요? 헬륨이 되고. 그럼 이번에 질량 4점. 자, 이렇게 헬륨의 원자 핵이 만들어집니다. 얘도 헬륨, 얘도 헬륨이네. 질량 수가 다르죠? 얘네 둘도 무슨 관계야? 동위 원소 관계겠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까지에서 얼마나 시간이 걸렸느냐? 얼마나 시간이 걸렸느냐? 여러분 SNL 좋아합니까? SNL 봅니까? 요즘 SNL의 핫한 코너 중에 뭐 있어? 3분 여동생, 뭐 3분 여친, 뭐 3분 남친,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3분 와이프. 다 몇 분? 3분. 요것도 몇 분? 3분. 여러분들 나 컵라면에 물 받아서 컵라면 먹을 때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에 여러분 컵라면을 끓이고 기다리는 동안에 우주가 창조가 됐어. 그리고 원자 핵까지 만들어진 거야. 자, 그럼 이제 우리 어디까지 왔어? 원자 핵까지 왔네. 근데 아직 원자에 도달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왜 안 했어? 왜 아직 도달하지 않았습니까? 왜 원자까지 아직 도달하지 못했어요? 누가 없어? 누가? 전자. 전자가 아직 안 들어왔어. 집 나간 전자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어. 우리 꼬꼬마 동생들 혹시 있어요? 꼬꼬마 동생들 보면 뭐 이렇게 사촌동생들 보면 애들이 놀러 나가. 놀러 나갔다 언제 들어와요? 놀러 나가면 언제 들어와? 아, 그런 걸 본 적이 없나요? 여러분 꼬꼬마 때 여러분 꼬꼬마 놀러 나갔어. 언제 다시 집으로 가요? 한번 생각을 해봐. 언제 다시 집에 들어가? 배고프면 들어가잖아. 어? 시연아 밥 먹어라. 어? 수희야 밥 먹어라 해야 그때 들어오잖아. 아, 여러분 그런 거 안 해봤구나. 난 많이 해봤어. 산 타고 막 물가가 헤엄치고 이러고 놀았단 말이야. 막 내가 이러고 있으면 막 40, 50대 아저씨 된 것 같은데 여러분이랑 나랑 나이 차이 그렇게 많이 나진 않아요. 우리 서로 이제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잖아. 갑자기 또 부끄럽구만. 갑자기 옛날 기억을 떠올리니 슬퍼졌어. 여러분 모르겠죠. 난 정말 산을 타고 다니기 때문에 집 나가면 언제 들어와? 배고파지면 들어온단 말이야. 근데 전자가 아직 안 들어온 이유는 뭐 때문이야? 배가 아직 덜 고팠어. 에너지가 넘쳐 흐르거든. 그럼 저 전자는 대체 언제 다시 들어오느냐? 언제 다시 들어올까? 여기까지 3분 걸렸잖아. 그럼 전자는 대체 언제 들어올까? 한 5분, 6분이쯤 들어올 것 같지? 근데 또 안 그래 이게. 우주의 온도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언제 들어왔느냐? 여기까지 3분이니까 되게 빨리 일어났을 것 같은데 아니, 3분이라 빨리 일어났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말이 꼬입니까? 자, 언제 들어오냐면 38만 년 후에 들어와. 여기까지는 3분이었는데 전자가 들어오기까지는 얼마 걸렸다고? 38만 년이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건 숫자 두 개. 3분, 38만 년. 이 두 개를 기억을 해야 돼요. 뭐 쿼크가 언제 만들어지고 경이태가 언제 만들어져서 양성자, 중성자 언제 만들어지고 이건 중요하잖아. 이건 10에 마이너스 35제곱초, 10에 마이너스 18제곱초, 10에 마이너스 10제곱초 이런 상황이란 말이야. 눈 한번 깜빡이면 1초도 안 되는 그 찰나의 순간에 쿼크가 뭉쳐가지고 양성자, 중성자 만들고 얘들이 막 충돌을 지지고 다 하다가 3분에 도달해서야 드디어 이제 원자 핵이 생성이 된 거죠. 이때 우주의 온도가 얼마나 됐을까? 아니 또 몇십억? 한 천억 돈 됐어. 굉장히 높은 온도야. 충돌이 일어났지. 그러다가 우주의 온도가 3000K 섭씨온도를 치면 한 2700도. 절대온도 배웠죠? K 켈빈온도 배웠죠? 1학년 때? 1학년 때? 중1 때? 여러분이 중1 때 배운 지식을 몽땅 다 끌어와야 돼. 고등은 그렇게 종합 믹스 짬뽕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이 앞으로 팍팍해. 마음이 매우 팍팍해질 거예요. 계속 얘기는 해줄게요. 중요한 내용은
그래서 3000K 도달한 그 순간에 전자가 드디어 배가 고파져서 엄마 나 밥 줘 하고 딱 들어온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내용을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꺼지지? 꺼진 소리 안 들린다. 손으로 톡 빠져.